예, 오늘은 한 7시 반쯤 됐는데요. 예, 아침에 뭐 조금 늦게 떠나는데 오늘은 또 새로운 데를 가보려고요. 그 Morgan Falls 그 Overlook인가 그 파크라고 있는데 거기 밑에 가면은 그 Lake Lanier에서 그 차라우치 강이 그 내려오거든요.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은 그 댐이 하나가 있어요. 그 Roswell 그쪽에 그러면 그 밑에 댐 바로 밑에서 낚시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요. 아침에 비가 온다고는 했는데 아침에는 안 오고 이따 한 점심 때쯤 온다고 해가지고 예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이제 여기가 Morgan Falls 그 공원인데요. 이 오른쪽으로는 잔잔해요 물이. 이게 레이크로 치더라고요. 이 오른쪽 저쪽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데가 있는데 저기는 그러니까 댐 위니까 애들이랑 옛날에 그 옛날에는 올해 그 패러볼드 같은 거 타러 오고 그 잔잔해가지고 그 이쪽으로 왼쪽으로 오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내려가죠.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댐 쪽으로 가는 거예요. 쭉 가다 보면은 여기 아마 조지아 파워가 운영하고 있는 댐이고요. 이게 보시면 옆에 저기 댐이 보이실 거예요. 예. 저 밑에서 이제 낚시를 하는 거예요. 물이 여기는 릴리스를 얼마나 하는지 그거를 확인하기가 좀 힘들어요. 그 웹사이트 그래가지고 물이 좀 잔잔한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은데요. 예. 벌써 버트 타는 사람들도 있네요. 저기서 낚시하러 가는 사람들도. 입구에요. 많네 사람들. 낚시하는 사람들. 이제 여기서 낚시를 하려고 했는데 저기 밑에 댐에서 지금 물을 좀 많이 내놓는 거 내려 그 릴리스를 해가지고 지금 커런트가 좀 세가지고 오늘 못할 것 같아요. 그거를 체크를 하고 왔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기 위에 그 딴 파크에 가가지고 한번 거기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여기는 다음번에 와가지고 저 댐 밑에서 낚시하면 재밌거든요. 오늘은 아침에 그 Morgan Fall 그 댐에 갔다가 물이 하도 많이 릴리스를 해가지고 낚시를 못하고 허탕을 치고 와가지고 지금 집에 갔다가 점심 먹고 비가 온다고는 했거든요. 한 3시쯤 지금 한 1시쯤이니까 한 1시간쯤 그냥 낚시 좀 하다가 여기 위에서 그러다가 이제 비 오면은 그냥 가려고요. 예, 오늘은 베스보다는 트라우트를 이제 차루치 리버에서 트라우트 낚시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. 여기 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새들이 멀처리 와우 왜 이렇게 많아. 50마리는 되는 것 같아요. 50마리? 한 30마리? 와 저기 뭐가 사슴이 죽어 있나 봐요. 저기 떠내려와서 그런지 저기 보시면 가운데 와우 벌처리 이렇게 많은 건 오늘 또 처음이에요. 여기가 동물들이 많아서 이게 벌처리 많은데 오늘같이 이렇게 많은 건 또 와 여기 나무 위에도 있고. 오늘도 물은 그렇게 맑지는 않아요. 물이 비도 안 온 것 같은데 이게 요즘에는 이상하게 강물이 되게 지저분해요. 원래 밑에까지 다 보여야 되는데 물이 지저분하면 물고기가 잘 안 잡히거든요. 여기도 한 마리 vulture 여기도 한 마리 앉아 있고 저쪽에 보시면은 와 그냥 파티를 하네. 저기서 사슴 한 마리 죽은 거 가지고 야. 좀 약간 와 이게 몇 마리야. 하나 둘 셋 넷 다 열 여덟 아홉 열
대충 해보니까 한 50마리 정도 진짜 되는 것 같은데요. 막 날아다니기도 하고. 와, 이렇게 많냐.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오, 사이즈가 좋은 것 같은데요. 오, 괜찮네, 사이즈. 이렇게 아주 간만. 송어. 한 마리. 아. 레인보우죠? 예. 어휴. 지가락 가네요.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. 가야 되겠다. 가자.